지금은 없는 시간. 오늘은 잠을 자지 않도록 해보겠습니다. 얘는 그걸 둘 다 자겠지? 그럼 이제 공부하는 컵만 따로 쓰지. 아니? 너 배 안 고프냐? 딱히 안 고프냐? 그냥 궁금해. 요즘 위가 줄었어? 어, 그거야. 9시 40몇 분에 웬 눈먼 토끼가, 그거 그림에 있다시피 눈먼 토끼가 냅다 달려와서 여기 나무에 들이받고 목이 부러져 죽었어. 농부는 아무 수고로 없이 토끼 하나 넣어줬지. 이리 가자 우리 메리. 메리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엽다. 다음에 인천 시청공원 와볼래? 어, 좋아. 인천 아니 오늘 시청공원 들으려고 했거든. 어, 시청공원 좋아. 오면 얘가 거기서 익숙하니까 그나마 똥꼬질이 드러날까? 처음 가는데 좀 더 똥꼬질이 생기는 것 같아. 셋다 얘 털을 못 길러 그랬어. 아~ 털 길르면 바로 눈이 가려워가지고 어. 눈이 다 새빨개지고 이래서 바로 안과가서 약 받아오고 그래. 대박. 어디 앉지? 저기 앉을까? 학교에는 뭐라고 해? 학교에는 양해드리고 어 혜리는 저보다 우선 한 살 어린 동생이고 엄청 에너지가 하이텐션이라 혜리도 저처럼 화장품에 진짜 관심이 많아서 아마 그 친구가 저보다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롭스를 같이 털 예정입니다. 혜리 영상 뭐야? 어? 이거 뭐야? 인사해. 안녕하세요. 혜리입니다. 이거 내가 요즘 뷰티 브이로그 하고 있어. 진짜? 요즘에 에이틴 때문에 화제가 돼. 페리페라. 너는 약간 8번. 8번? 단증 8? 이거 내가 약간 평소에 바르는 색이야. 아 진짜? 응. 예뻐 잘 어울려. 잘 어울려. 언니는 약간 화장이 살짝 연하게 하니까 약간 담요 요정? 언니 약간 살짝 이거 엔딩 요정이야. 담요 아, 어때? 좀 어울리는 것 같아? 좋아, 좋아. 너 여기서 좋아하는 냄새 있어? 복숭아, 나는 복숭아 좋은 것 같아. 복숭아? 어. 향수는 사실 우리가 사기에 가격대가 좀 많아서. 그래서 약간 바디미스. 애들 바디미스 많아. 나도 바디미스. 아, 진짜? 그러면 여드름 위에 이걸 붙이고 화장을 하면 티가 안 나. 근데 이게 티가 나는 게 있고 티가 안 나는 게 있어. 그냥 일자로 평평한 거보다는 약간 밴드처럼 깊이가 다른 걸로 해야 티가 안 떨어져. 꿀팁이다. 꿀팁이죠. 카페라떼도 달달해. 카페라떼 한 시럽 넣어주시면 돼요. 아 맞아, 내가 소개시켜줄게. 아 진짜? 뭔데 뭔데? 이거 최근에 샀다가 진짜 깜짝 놀랐어. 뭔데 뭔데 뭔데? 자 설명해주세요. 닥터 프로그 카밍 노세범 듀얼 쿠션입니다. 내가 건성이거든? 건성인데도 요즘 여름이잖아. 어 맞아 맞아 맞아. 노세범이 항상 필요한데 빨리 쓴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두꺼운데 키우잖아? 이게 노세범이야. 노세범이 같이 들어있어. 오 좋다. 그치? 아 이거 좀 써서 들었네.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위에는 쿠션이고 이 아래는 노세범 바르는 그런 그거야. 쌍리온 선인장이 있어요 여기. 선인장 안쪽에 앰플이 들어있어가지고 피부 진정 효과? 혼수도 잡아주고 호수가 없어. 왜? 23호 이런 게 없고 근데 내가 지금 21호 쓰는데 이게 딱 맞아. 진짜 아~ 발림성이 너무 좋아. 진짜 나 이거 바를 때마다 너무 행복해. 피부 화장할 때가 제일 행복해 요즘. 진짜 너무 하얗게 되지도 않고 아 잠깐만 나 팔이 너무 까만데? 맨날 점심 먹고 항상 수정을 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수정을 안 해. 그만큼 지속력이 좋고 진짜 이건 진짜 확실히 믿을 수 있어. 인생 좀 인생짜리 좀 건져. 알았어. 오케이. 좋았어. 요즘에 보정도 셀카 찍을 때도 그거 여드름 잘 안 보이게 하는 거 그거 하면 솔직히 완전 뽀샵한 게 엄청나가지고 별로 안 좋아하거든? 나도 원래 완전 소 내추럴한 거 좋아하잖아. 그러네. 너 나랑 처음 만났을 때부터 약간 뚜두순 이렇게 막 올라왔네. 그러니까 그럼 화장도 그때보다 훨씬 진해. 진짜? 데려갈 수 있대. 아 진짜? 너 올래? 응. 아 좋아. 진짜 이것만 없어지면 나 화장 안 한다 진짜. 진짜? 어? 너 찍혔어? 너 이제 없어지면 화장 안 한다 했어? 아니. 아니야? 약간 조금 줄인다는 거지. 아예 안 하는 거 되고
그냥 학교 늦어도 화장 꼭 하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각이 엄청 많았지. 그리고 나는 이마 쪽에 몰려있으니까 아래, 여기 아래 나면은 마스크를 써서 가리면 되잖아. 근데 마스크를 이마에 쓸 순 없잖아. 진짜. 언니 이거 이제 오늘 인스타 각이야, 아, 그런 진짜. 거야? 있을 때 여기 약간 옆에 노즈룸을 줘야 돼. 노즈룸이 뭐야? 아, 예뻐. 진짜? 언니 날짜 써줘야지. 아, 힘들어. 아, 힘들어. 얼마나 걸렸어, 근데? 아이고. 한 시간. 한 시간? 한 시간 반? 압구정 처음이야. 아, 진짜 오랜만에 설국이 맛있다. 아, 진짜? 진짜 맨날 버스 타는데, 버스 타면 나. 성형은 압구정 생일까? 이거 엄청 걸린단 말이야. 보니까 진짜 정인 닮았다, 약간. 그치. 진짜 실제로 닮았어? 실제? 응. 아니야. 할 수 있어. 주사 못해. 별로 안 아파? 아니야, 나 최근에 주사 맞았는데 진짜? 너무 아프더라. 근데 얼굴 주사 말고 공댕이 주사. 잘 지내셨어요? 보니까 좁쌀 여드름이 많은데 이런 좁쌀 여드름은 어떤 화장이랑 연관되는 경우가 사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한 몇 년 전만 해도 제가 꼰대처럼 화장하지 마라. 2, 3년이 지나 보니까 애들이 말도 안 듣고 말도 안 통하고 얘기해봐야 내 입만 아프고 약간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제 쿠션 말고 파우더를 써보면 안 되겠니 얘기를 해봐요. 근데 그것도 잘 안 통하더라고요. 네. 컴팩트 파우더가 여드름 나는 환자한테는 조금 더 나아요. 근데 컴팩트도 이제는 죽어도 안 쓰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고 기억을 잘 못할 것 같아서 써왔어요. 이게 성인 되면 없어질 것 같아요. 성인 여드름이 굉장히 흔해요. 근데 요즘에는 일하는 여성도 되게 많고 화장도 많이 하고 식습관도 그러다 보니까 좀 낫는다고는 얘기하기는 조금 이제는 좀 어폐가 있는 부분이 있고 진짜로 여드름이 덜 나는 시기가 와요. 여성은 이제 폐경기 이후에 남자는 70대 80대쯤 되면 피지 세면서 피지 분비가 아주 확 줄어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안 나는데 그 전까지는 어느 정도는 좀 나는 면이 있긴 있고 이 여드름이 흉터를 많이 유발할지 안 할지를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드름 흉터가 파인 흉터가 많이 생기면 효과에서 돌리는 게 되게 어려워요. 1년, 2년 정도 시술을 하더라도 포토샵 한 것처럼 좀 블러 처리되는 정도로 좋아지는 거지 이게 없던 상태로 못 가거든요. 이게 내가 뭘 중요시하느냐에 따라서 사춘기라 하더라도 여드름 치료를 적극적으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좀 그렇게 있는 거고 사춘기 때는 이제 먹는 약 쓰는 거에서는 조금 제한이 있을 수 있지만 피부 관리나 레이저 시술 이런 거는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못할 이유나 위험성이 더 올라가는 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식품의 연관성에 대해서 논란이 있긴 있는데 일단 지금은 유제품이랑 그다음에 혈당 빨리 올리는 식품들, 그다음에 이제 첨가물 많은 식품들이 영향이 있다라는 얘기들이 더 대세기는 해요. 그 화장품들 중에 아무래도 여드름용으로 나와 있는 색조들 있으니까 좀 매트하게 출시된 비비 매트한 거. 약간 색깔 있는 프라이머들이 있어요. 실리콘 좀 들어가서 모공 한번 덮어주는 거. 색깔을 내는 거는 좀 약한데. 네. 본 적도 없겠지만 어머니들 쓰셨던 컴팩트 그 위에 한번 발라보세요. 그거 괜찮아요. 컴팩트요? 네. 컴팩트? 그게 뭐지? 찾아봐야 되는. 네. 아 어떡하죠? 아플 것 같은데. 뭐 녹차 추출물이 물론 항산화제 역할도 하니까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을 거예요. 피지가 마르는 느낌도 있다고는 하는데 이제 좀 대신에 화장실도 좀 자주 가게 될 거고 뭐 입이 마르는 것도 있을 거고 좀 늦게 먹으면 잠이 안 오고 이제 그런 영향도 있을 수 있는데 효과 내는 알수도 좀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좀 많이 먹어야 효과가 나고 어떤 사람은 적게 먹어야 효과가 나고 그러니까 그런 게 정량적으로 사실 정해져 있는 기준이 건강 보조는 잘 없어요. 그러니까 효과를 보는 분도 있을 거고 못 보는 분도 있을 거고 선생님은 드셔보셨어요? 네, 저는 녹차 가루를 마셔서. 아, 나 어떡해, 눈물나. 원인은 뭐지? 나오고 있어, 언니? 울고 있냐고? 아니, 나오고 있냐고. 끝나고 나가면 눈을 못 뜰 것 같아. 기생충 되는 거야, 이제? 그, 검정색으로 너 눈 가려주면 되는 거야? 이만 죽을 것 같아. 이렇게 오늘 하루 피부과에서 엄청 막 많이 해줘도 본인이 또 화장하고 이러면 여드름이 다시 또 생기는 거죠. 정서적으로만 들리겠지. 네. 눈물이 나왔어. 아 근데 잠깐 어린애 친구 왜 이렇게 눈가 주름이 많지? 이거 진짜 힘들어. 이거면 뭐 되는 거예요?
뭐가 되냐고요? 네, 왜 하는 거예요? 아, 그 여드름 빨간 거 좀 가라앉히고 염증 가라앉히고 피부결 좀 좋아지고 피부결이 좋아지면 이제 각질이 별로 좀 줄어드는 거거든요? 각질이 모공을 덜 먹으니까 여드름이 덜 생기고 아! 30, 40대 되면 이 정도는 안 아플 거예요. 왜요? 그때 되면 또 뭔가 하러 다니게 될 거거든요. 피부과에 염증 같은 거? 어디다 맞아요? 얼굴에. 난 아까부터 이걸 하고 싶었어. 얼굴이 너무 뜨거워서. 아 이제 피부화장 안 할래 이제. 좋은. 너무 아파서 이제 다시는 못 할 것 같아. 기생충이다. 아니 입은 아직 안 가렸네. 그건 근데 언니 이쪽에서 언니 괜찮아. 영화가 헛구덩을 움직이고 있거든? 뭐라고? 약물고 이 약물고 응 헛구덩 움직이고 있어. 호동호동 움직이고 있다고? 언니 코로 움직이고 있다고? 혀호동 혀호동 청포도? 아니 혀호동 한 번 더? 이제 말하기가 조금 편해졌어. 이거 정의비누 향이네. 정의비누 말해가지고 그래요. 죄송해요. 아니에요. 괜찮네. 아파요. 아프죠? 빨리 안 아플까? 여드름 유발하는 것도 있다 했잖아요. 약간 그런 거 유발 안 하는 약간 미백사클이 없을까요? 아, 선로션 같은 거 써볼만 하고 선로션 바로 그냥 나와도 돼요. 자외선 찾으시는 거죠? 네. 그 자외선 찾은 데예요. 그러니까 선크림, 크림도 있고 로션도 있는데 선로션 같은 것들. 네. 이거 원래 붙여놓는 거예요? 아니, 아니, 지어대라고. 그러고 있을게요. 미래가 촉망되는 문제네요. 그래요? 너 빼고 다 알아. 치료 받기 전까지는 막 어른들이 화장하지 마라, 피부 안 좋다 이래도 저도 다 아는데 그러니까 그냥 안 듣고 그냥 계속 했는데 와서 느낀 게 진짜 하지 마세요, 진짜. 특히 피부 마라. 좋은 친구들은 진짜 하지 마세요. 저도 좋다가 했다가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하지 마세요. 네. 자,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할까요? 두팀 있어? 하나, 둘, 셋. 두팀 있어. 이게 어떻게 말한 게 여드름증 크게 이건 거 같다. 보여줘 엄마.